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따져볼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감사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 보고서에 적정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건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항상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1848곳 가운데 약 99%가 적정 의견의 감사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50개 기업은 2년 안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럼 감사 보고서에서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등 불확실성이 큰 내용이나 특수 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또 영업 환경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감사 보고서의 강조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인이 계속 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했다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 가운데 2년 안에 상장 폐지된 비율은 16.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의 수주 산업의 경우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회사들은 진행 중인 수주의 수익을 인식하거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공사 비용 등을 추정해서 재무제표에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인 회계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 감사 사항으로 정해져서 감사인들이 보다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감사 보고서의 강조 사항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감사 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의 주석 부분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이 중 우발 부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감사 보고서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똑똑한 투자 이를 통해 해보시는 건 어떨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